스파이가 된 한류돌 슈퍼주니어.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화려한 칼 군무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새 노래 SPY. 컨셉을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주니어가 왜 수트를 입었어요? 악동 같던 슈퍼주니어가 남성미 물씬 풍기는 수트를 차려입은 이유는 바로 이번 컨셉이 약간 007, 약간 제임스 본드 같은 컨셉이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SPY 뮤직비디오의 컨셉이 시크한 매력의 007 요원이기 때문인데요. 12, 10색 개성 넘치는 스파이로 완벽하게 변신한 슈퍼주니어의 스파이 대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폼에 죽고 폼에 산다 포스 넘치는 폼색 폼사형 스파이. 마지막 촬영이고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폼 잡는 신입니다. 폼 잡는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이특 씨는 아니고요. 시원이가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해서 시원이가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바로 슈퍼주니어의 미모 담당 시원 씨인데요. 드라마 아타네를 통해 첩보원 연기를 선보였던 시원 씨. 총 잡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죠.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멤버는 폼 하나는 뒤지지 않는 멤버 신동. 이번 컨셉은 제임스 본드입니다. 저는 좀 그 느낌 아닌가요? 놈놈놈의 우리 정우성 씨. 정우성 씨와 좀 비슷한가요? 어쨌든 신동표 스파이를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스파이에게도 사연은 있다. 스토리 설정형 스파이. 스파이 캐릭터의 스토리까지 만드는 센스를 보여준 멤버는 마청답게 꼼꼼한 모니터링을 잊지 않는 이특 씨인데요. 저는 007 스파이를 사랑한 007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첩보 영화에 빠질 수 없는 로맨틱 요소를 가미해 남자의 매력 물씬 풍기는 스파이로 변신 성공. 범인은 당신이야. 아무도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다 범인은 당신이야.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약간 스토리가 있구나. 셜록티다. 이게 SM 내부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네. 스토리 선배 이특 씨의 가르침을 받은 은혁 씨도 이렇게 느낌 있는 스파이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성민 씨는 스파이의 필수 품목 권총을 야무지게 활용해서 제가 마지막에 네, 스파이가 돼서 총을 겨누는 거죠. 악근에서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스파이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알고 보면 허당? 엉뚱해서 더 귀여운 어리바리형 스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과 마주 오면서 서로 총도 이렇게 겨냥하고 네, 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네, 그런 씬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예성 씨. 너무 긴장했나요? 조금은 어설픈 스파이의 모습이죠. 그런 예성 씨에게 한수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동해 씨지. 하지만 진실은 진짜 총인데. 진짜 총을 본 것만으로도 환호하는 순진한 스파이 되겠습니다.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스파이로 변신한 슈퍼주니어 그 마지막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정신 무장형 스파이. 제가 각 자신이 설정한 스파이 촬영에 흠뻑 빠져있는 슈퍼주니어. 그런데 유독 긴장한 멤버가 있었으니 바로 군입대로 공백을 가졌던 강인 씨인데요. 총을 갖고 겨누는 좀 이미지들 좀 잘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렵진 않고요. 오랜만에 촬영에 무조건 파이팅을 외치는 강희 씨. 여전히 군기가 빠지지 않은 긴장한 모습입니다. 팀이 안 되는데 안
들리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옥 씨 또한 무조건 안 틀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파이 되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인의 뒤를 쫓는 남자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표현한 어반 댄스곡 SPY의 뮤직비디오. 멤버들 모두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는데요. 멤버들도 웃기한 신동 씨의 터프한 모습. 아직은 귀여운 모습이 더 어울리는 것 같죠? 매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빠질 준비 되셨나요? 아, 이미 빠지셨다고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에 또 새로운 장르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찍는 대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한류 스타 아시아의 별 슈퍼주니어. 앞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